안녕하세요. 부동산 소식통입니다. 네, 여기는 인천시 미추홀구의 숭의동입니다. 수봉산을 품고 있는 숭의동 주택가 쪽에 아주 저렴하게 나온 단독주택을 소개하겠습니다. 수봉산 아래쪽 조용한 주택가 마을에 널찍한 대지와 건평으로 이루어진 단독주택입니다. 마당에는 화단과 휴식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지적도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도로에서 남서향으로 자리 잡은 대지 56평과 건평 24.3평으로 이루어진 방 3개 화장실 하나의 단독주택입니다. 준주거 지역의 고도지구이고요.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수봉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상대 보호구역의 과밀 억제권역이고요. 연화조 세면블록조 건물입니다. 82년생인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건물 연수는 좀 있습니다만 대체로 관리는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매매가 2억 5천만 원, 토지 비용으로만 환산해도 평당 약 450만 원의 아주 저렴한 가격입니다. 방 3개에 화장실 하나, 그리고 거실과 주방을 갖춘 마당을 향해 넓은 창을 낸 거실입니다. 그리고 거실을 통해 안방과 중간방, 작은 방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화장실과 주방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국철 1호선 제물포역이 자동차 약 3분 거리에 있고요. 산책로와 함께 운동시설을 잘 갖춘 체육공원이 있는 수봉산 자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깨끗한 단독주택 밀집 지역입니다. 용현 재래시장도 가까운 거리에 있고요. 초중고교 학교도 주변에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현재 임대가 전세 7천만 원에 되어 있고요. 세탁실과 다용도실에 작은 창고가 마당 한쪽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지 56평에 건평 24.3평을 갖춘 준주거지역에 매매가 2억 5천만 원입니다. 주변 시세에 대비해서도 너무나 저렴한 가격이고요. 재개발 예정지의 투자처입니다. 현재 전세 7천만 원에 임대되어 있습니다. 대지 56평에 건평 24.3평, 매매가 2억 5천만 원, 평당 450만 원 가격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동에 위치한 투자처로 최적격인 단독주택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